대출 끼고 서울 집 샀습니다. 저 영끌인가요? 모은 돈 전부를 써서 집을 샀습니다. 그 전까지는 회사 생활에만 몰두했었어요. 승진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회사에 뼈를 묻을 각오로 열심히 다녔어요. 하지만 주변 선배들을 보니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투자를 해볼까 싶었습니다. 어쨌든 월급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주변에서 들리는 말은 집값 떨어지는데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 끝났다. 힘들게 뭐하러 투자하냐. 직장 생활이나 열심히 해. 반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선배들을 보면서 내가 바라는 최종 꿈이 저 모습이 맞나? 회사가 답이 아니라는 생각에 유튜브부터 켰습니다. 직장인 부자 되는 방법을 검색해보니 부동산과 창업 두 가지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너나이님을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저 사람이니까 됐겠지 의심하다가 한 번만 믿어보자 생각하면서 무작정 대치동으로 떠났어요. 저 대치동 안 사는데. 제일 좋은 아파트가 몰려있다는 대치동 한가운데에 서있다 보니까요. 대한민국에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나는 왜 집 하나 못 사고 이러고 있지? 내가 10년 동안 열심히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원래 여행도 좋아하고 꾸미는 것도 좋아했는데 전부 싹두 끊었습니다. 목표가 생기니 모으는 것은 정말 쉽더라고요. 그렇게 올해 꿈에 그리던 첫 집을 샀습니다. 그것도 서울 성동구예요. 와. 집을 사기 전까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대출을 받아도 되는 건지 좋은 집은 산 건지 제가 신용대출을 끌었었던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에 도장 찍는 순간 기쁨은 잠시 머리가 차가워지더라고요. 대출은 이미 받았고 아, 나 이제 뭘 해야 될까?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더 조급해지네요. 가진 건 집 한 채, 남은 돈은 빵원. 10년 뒤 부자가 되고 싶은 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 입성님의 가계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사셨고요. 전세가 지금 5억 4천에 들어있고 새로 끼고 산 거네요. 꼈는지 이제 새로 줄 건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네네. 5억 4천 정도 지금 전세를 놓으려고 하고 부채가 1억 9천 그리고 순자산이 1억 6천 주식이 2천 아파트 매매가에서 전세하고 대출을 빼니까 실제로 순자산은 1억 6천 정도. 부채 비율이 80%네요. 그렇죠. 전세보증금하고 네. 대출을 합치면요. 예비 남편과 지금 아내분의 월소득을 합치면 한 845억 그래도 좋은 편입니다. 좋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담보대출비 뭐 이것저것 생활비하고 하면은 고정지출이 한 500 정도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축이 한 300 정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성동구에 첫 집을 마련을 했습니다. 근데 신용대출을 끌어쓰고 모아놓은 종잣돈을 모두 넣었더니 남은 현금이 제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세보증금과 대출까지 다 합치면은 집값의 거의 80% 이상을 대출로 끌어다 보니까 이게 막상 사긴 샀지만 좀 불안한 마음이 그렇죠, 그렇죠. 있으신 그렇겠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그걸 샀지만 또 이후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도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직접 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 성동구에 내 집 마련을 일단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제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포함해서 대출이 이제 너무 많이 썼으니까 이게 너무 불안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생각보다 오히려 앞으로 어떻게 더 재테크를 해나갈지 이게 더 오히려 초점이 맞춰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현실을 좀 직시할 수 있게 좀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디님 바꿔드리도록 할게요.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사시는 지역이 어디세요? 안산입니다. 그럼 안산에 거주하시고 계신데 성동구에 집을 사신 이유가 있을까요? 입지에 조금 맞춰서 건물의 가치보다 조금 땅에 대한 가치를 조금 더 많이 생각해서 급지를 좀 낮추지 않고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가계부를 보니까 집을 매수하실 때 신용대출이 한 1억 9천 정도? 네. 혹시 그 신용대출을 받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정부대출이 나오지가 않았고 주택담보대출을 넣게 되면 융자가 깨게 돼서 전세가 잘 맞춰지지 않는다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신용대출을 조금 이제 은행 돌아다니면서 알아보다가 네. 신용대출이 나름 괜찮게 나오다 보니까 신용대출로는 살 수 있겠다 해서 1억 9천 정도 됐습니다. 아, 신용대출 네. 1억 9천을 받으셔서 네. 성동구에 세를 끼고 이제 매수하려고 하시는 거네요. 전세를 네. 이제 맞춰야 되시는 상황이세요? 아니면 맞추셨어요? 맞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신용대출을 받으셔서 매수를 했을 때 집을 좀 감당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1억 정도가 사실 좀 모자란 상황이었는데 네네. 혹시나 또 안 맞춰지고 이런 상황이 있을까봐 1억 9천 상황이라서
감당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냈긴 했는데 지금 너무 떨리네요. 네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1억 9천의 대출을 받으셨지만 실제로 네. 이 집을 매수하실 때 들어간 신용대출은 1억이고 그러면 9천만 원은 이제 사용하지 않고 이제 여유분으로 놔두신 상황이시네요. 맞습니다. 지금 혹시 전세가 안 나갔다고 하셨는데 적정 전세 금액을 얼마 정도에 맞추시고 싶으세요? 계약할 때 당시 때도 이제 5억 5천으로 생각을 하고 네. 했는데 지금 사실 나가지 않는 상황이고 잔금일자도 네. 11월 말이다 보니까 네네. 걱정이 되긴 하는데 5억 5천으로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부동산 중개 그 사장님과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변의 시세랑 이런 것들 봤을 때 5억 5천 정도면 그리고 또 매물이 또 그 전세가 없었어가지고 네네. 진행했습니다. 근데 지금 빠지지 않고 있잖아요. 걱정이 돼서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올림픽 파크포레온이라는 그 강동구에 있는 단지가 올해 말에 입주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입주장이 되면은 이제 네. 송동구라도 전세가가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세를 빼는 건 네. 기술이에요, 기술. 내 감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네. 그냥 순서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내 네. 물건이 그 네. 시장의 전세 가치가 1등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1등의 그 근거는 가격이 낮거나 네. 혹은 상태가 좋으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단지뿐만이 아니라 주변 단지들 포함해서 몇 네. 등이신 것 같으세요? 1등 아닌 것 같아요. 1등 아닌 것 같으세요? 상태가 엄청 좋지 않아서 네네. 지금 이제 중개사분께 말씀드린 게 인테리어를 1,000만 원 정도 쓰겠다고 얘기한 상태에서 네. 전세를 좀 맞춰달라고 말한 상태라 제 상태가 네.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전세가 네. 안 빠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가격을 낮추시던지 물건의 상태를 좋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1등을 만들고 나서 이제 기다리셔야 되고 혹시 부동산을 몇 군데 내놓으셨어요? 제가 이 중개사분 한 분한테만 내놨습니다. 최대한 많은 부동산에 광고를 하시고 주변 단지의 전세가까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시성님이 이 단지를 투자하시고 나중에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전세가가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아프실 수도 있고 목돈이 들어가실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제로로 만드는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라면은 지금 동네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현금으로 매수할 수 있는 동대문구나 성북구에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다행히도 지금 9천만 원의 여력이 있으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대출을 갚으셔야 돼요. 부동산 공부나 뭐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대출을 갚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전세 빨리 맞추시고 그 이후에 대출을 갚으시는 데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 대출을 쓰면 안 돼요. 영끌을 할 정도는 아니셔서 지금 네. 괜찮으신데 이 영상을 네.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 그럼 대출을 사용하지 마시고 내 종잣돈 내에서 가능한 지역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음고생했어요? 네 조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군요. 원래 마음고생을 좀 하는 거예요. 불로소득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마음고생 값이죠 뭐 투자가. 이 얘기를 해줄게요 내가. 서울입성님 집 사본 적 있어요? 전혀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초보자잖아요. 그 초보 때는 원래 다 서툰 거예요. 본인 회사 10년 차라고 했죠? 네. 그럼 이제 뭐 과장급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과장이니까 신입사원들 하는 거 보면은 막 어리버리하죠, 막. 원래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다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다루는 거니까 그거를 한번 배워봅시다, 우리 같이. 왜냐면 지금 서울입성님하고 비슷하게 내 집 마련 한 번도 경험이 없거나 이런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거든요. 그분들도 본인이 복귀하는 걸 통해서 또 도움이 될 수 있고 본인도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본인의 잘한 점은 뭔 것 같아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를 깨고 용기 있게 나아간 거. 좋아요. 뭐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집을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유튜브나 그리고 이런 강의를 통해서 네. 이미 부자가 된 분들의 조언을 듣고 네. 남들 이야기 듣지 않고 걸어간 거. 좋아요. 주변에서 다 안 된다 그랬죠? 네, 맞아요. 그거 너무 잘했어요. 너무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또 잘한 건 뭔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스스로 결정해본 거.
좋아요, 좋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잘한 게 안산 살면서 서울 집 산 거. 잘한 거 아닌가요? 너무 잘한 거. 이거 누가 가르쳐 줬어요? 너나 이니 가르쳐 줬어요. 제가 가르쳐 줬나요? 네. 아, 잘했네요. 방향은 잘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의 그 근본 원인은 본인이 적극적이었기 때문이거든요. 들으면서 된다 안 된다 재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진짜 확인해보고 행동을 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잘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아쉬웠던 거를 생각해 봅시다. 아쉬웠던 거. 너무 급하게 끝임을 좀 낸 것 같아요. 이성적인 그 머리로 하지 않고. 아, 감정적으로 조금... 쫓기는 마음으로 했구나. 네, 그렇죠? 쫓기는 마음으로 사실 조금 한 부분이 있는 게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매수 가격이나 전세 가격을 봤을 때 매수가는 조금 더 쌌으면 좋았을 텐데, 혹은 같은 금액이면 다른 아파트 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에도 아직 메타인지가 안 됐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여기 이 아파트가 복도식이잖아요. 또 그게 5억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나중에는 넘어가겠죠,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근데 지금 시점에 막 5억 5천에 전세가 나가느냐, 그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제가 뭐 뛰어나서가 아니고요. 이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감이 있는 거예요. 안 될 텐데? 이 느낌이 딱 들거든요. 부동산 사장님이 된다고 하던데요, 너나이님? 제가 강의 때도 얘기 많이 했잖아요. 부동산 사장님들은 거래가 중요하지, 계약서 사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물론 아닌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욕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그게 업이니까. 오히려 내가 진짜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를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의사결정을 한 거는, 그걸 믿어버린 건 본인이 몰라서 믿었다기보다 본인이 빨리 이걸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거는 복기를 해봐야죠. 아, 다음에는 감정적으로 하지 말아야겠다. 제가 강의 때 그러잖아요. 못 벌어도 된다고, 안 읽는 게 중요하다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본 외에 전세도 대출이잖아요. 개인 간 채권 채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은행 빚이 또 들어갔어요. 아, 네. 자, 그러면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저는 서울에 집을 사는 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는 과정에서 내가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쓰면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은 지금 조금 위험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또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아, 내가 이게 지금 좀 위험하구나 상황이. 네. 그래야 몸을 웅크리고 방어태세를 취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전세가 나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놔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마련해서 집어넣어야 돼요. 그거는 본인의 몫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집을 악착같이 지키시길 바랍니다. 제가 강의 때 얘기했죠? 매매하고 나서 오르고 내리는 거에 너무 연연하면서 막 주식처럼 하면은 부동산은 절대 성공 못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집을 반드시 악착같이 지켜야 돼요. 아시겠죠?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출을 갚는다, 그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베스트를 생각하시지 말고요, 항상 워스트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사결정이라는 건 추가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게 잘못됐을 때도 추가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해야지, 한번 잘못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외통수에 걸리는 의사결정 있잖아요. 그런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이런 걸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람들한테. 다음부터 절대 이렇게 대출 네. 빚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 네. 다행스럽게도 그 놓치신 네.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어느 정도 그 소득도 있으시고, 그리고 신용대출 네. 한도로 그래도 약간 넉넉하게 좀 받으신 부분이, 주변의 네. 전세를 보시면 저도 이제 한번 네. 찾아봤는데 그 주변 그 라인에 오히려 더 좋은 연식이 좋고 더 초역세권인 아파트의 전세가 네. 5억 4천 이상 이렇게 있거든요. 내가 네. 세입자라고 봤을 때 굳이 네. 콕 찍어서 내 아파트에 비싸게 올 이유는 없잖아요. 아, 그쵸. 사장님도 이렇게 얘기했고, 또 실거래가 네. 딱 찍혔거든, 최근에. 5억 5천 나간 네. 게. 그러니까, 네. 나가겠구나라고 했지만, 지금 뭐, 대출 규제로 인해서, 특히나 조건부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규제가 더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전세를 찾으시는 분들이 소유권이 바뀌는 집의 전세를 잘 안 들어가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시장은 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네. 절대 스스로를 100% 믿으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아마 이번 시장에서, 특히나 이번에 그 첫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기록하고 하셔가지고 전세부터 일단 빨리 빼시는 게 아주 중요하니까요. 가격 네. 다시 한번 좀 조율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결혼인가요?
올해 말에 결혼합니다. 올해 말에 12월에 네. 결혼하세요? 네. 12월에 신부 크리스마스 때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네. 너무 도움 많이 주셔가지고 처음에 되게 미흡한데 그래도 제가 도전한 거에 저도 많이 의의를 두고 꼭 전세를 빨리 빼도록 하고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네. 12월 달에 결혼 잘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네. 아주 속이 꽉 찬 네. 그러니까요. 와. 감사합니다.